여러분 안녕하세요. Under God Episode 4. 지금 단물릭 픽업 하러 갑니다. 갑시다. 우 바지 좀 봐. 웃어 브로. 예스. 아. 잘 지냈어? 예. 사람들 네 스타일 좀 많이 이센스랑 닮았다고 들은 얘기하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뭐 상관없어. 뭐 그거 뭐 안 좋게 들려 아니면 뭐 괜찮아? 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센스 내가 워낙 좋아하는 래퍼기도 하고 많이 따라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나 이센스 안 같으니까. 옛날에는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한 개도 이센스 안 같고. 아. 그리고 약간 좀 이센스 잘하니까 뭐 이센스 같다 그러면 그만큼 잘한다는 뜻이겠지. 맞아. 마오리라는 그 래퍼 있는데 걔 랩하는 게 안드레 3000이랑 진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얘기한 게 아. 자기 안드레 좋아하고 근데 자기는 뭐 좋아하는 래퍼의 랩을 따라 하면서 뭔가 자기가 영향받은 거에 대해 부끄러운 게 없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비슷한 거 같아. 내가 영향받은 거를 뭐하러 숨겨.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아 그럼 좀 헷갈리네. 그럼 좀 뭐 다시 할까요? 오! 콜라! 아니, 모자 좀 쓰고요, 모자 좀 쓰고요. 어, 모자. 어? 오, 콜라! 아, 형! 오, 안녕. 어, 형, 늦게 오신다면서요? 아, 미안. 어, 형. 아, 저 일찍 왔다. 아, 예. 단물릭이랑. 어, 넌!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안 망할 거야? 아니, 뭐, 안 망할 거야. 수익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 아, 그래? 괜찮아요, 오, 지금. 아내가 그거예요. 안에 우리 샵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오, 그 진짜요? 루이비통. 진짜 루이야? 진짜인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짜니까 알 수가 없는 게 우리도 이걸 받아서 오면 이거 뭐 택이 있나 뭔가 모르니까. 근데 이걸 그냥 일단 걸어만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가격은 되게 저렴하게. 저렴하면 네. 이거 만약 진짜 이게 스카프인데 이게 몇십만 원하죠. 이거 진짜 가짜인지는 모르나? 15,000원. 15,000원이에요 이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진짜면 그 사람은 땡잡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정가품 유형을 내가 모르니까 이거는 몰라요. 다른 건 제가 알아보고 하는데. 이거는 동이 일피고. 네? 도미가 뭐야? 도미. 아, 도미인데. 도미 왜 말하는 거지? 네? 제 방식이 이거는 자이키. 자이키? 네, 자이키. 자이키 뭐야? Just do it, 자이키. 오. 이거 이제 운송장. 이때까지 택배를 2,700개 정도 보냈거든요. 오, 이거 뭐야? 택배. 이거 택배라고? 택배 종이. 택배 종이를 50개씩 묶어서 제가 보관하는 거예요. 이거. 오. 그거 마음에 들어. 이거 혹시 그냥 그냥 내요. 예, 혹시 색깔 저 그럼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제 지인들 주려고 하려고. 색깔이 블루, 화이트, 이거 뭐지? 퍼플. 보라색. 퍼플 예. 스웩. 얘한테만 주고 나한테 안 주고 이건 무슨 걸로? 아, 형 드리려고 지금 하신. 그래? 형 어떤 거? 난 흰색. 흰색 화이트. 네. 야. 감사합니다. 지금 착용해야 되는 거 전투용으로 편하게. 여기 또 이것도 있네요. 조르사체. 조르사체. 조르사체 뭐야? 베르사체. 가짜. 진짜예요. 아, 왜냐면 가짜라고 해. 우리 샵에서 가짜가 없어요, 거의. 아, 거의. 조르사체. 네. 그냥 한 번씩 가짜들은 진짜 가격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들어온 것들. 이게 그렇게 묶어서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엄청 싸게 해서 그냥 그 넘기지. 아니면 덤으로 보내 주든가. 진짜 베르사체면은 좀 비싸요. 진짜 베르사체 이거 직접 제가 공항에서 산 거예요, 형님 이건. 예, 제가 한창 이 베르사체 심취했을 때 샀는데 안 어울리더라고. 그래 갖고 그냥 바로 내놨죠,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시면 다 세일해드려요. 특정
음악하시는 분들 오면 무조건 30% 세일 들어가요 바로. 만약 뮤직비디오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아니 아니 애들 음악하는 애들 물어보죠. 아 그리고 본인들이 말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제가 얼굴을 다 아니까 이제 알죠. 그럼 여기 만약에 뭐 2만원 적혀 있으면 이제 30번 세일 해드려서 뭐 14,000원 뭐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냥 알아서 빼드리는 거죠. 형 그러면은 권장해서 보고 형한테 따로 연락. 원래 그렇게 있어. 하면 해주긴 해주지. 아, 진짜요? 근데 안녕하세요. 제가 돈 말리기인데요. 이렇게 말 안 하는 이상 해주긴 힘들지. 근데 이제 돈 말리는 아니까. 돈 말리기인데요. 이러면서. 이거 언제부터 막 생각 기획했어? 이거는 제가 몬스터스라고 앨범 만들 때 옷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 진짜 장롱이고 집이고 그때는 막 빈티지 막 사 입는 사람들이 막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샀는데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옷이. 근데 그때 번개장터라는 앱이 나왔어요. 아는 다 아는 사람. 근데 뭔지도 모르고 사람 너무 물어보니까 근데 그때 한번 올려내 팔리길래 아 그럼 이걸 사업으로 연결시켜 보자. 이제 사이트를 열고 그다음에 여기는 타투 제가를 받으러 왔어요. 제가 여기 우탱클랜 타투를 받으러 왔는데 여기에 여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되게 좋아요 이러니까 오늘 여기가 계약 종료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위에 부동산을 와서 제가 바로 계약했죠. 바로. 그 오사마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만났어요? 여행을 가던 크루였는데 이제 뭐 친해져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오사마리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비디오를 찍으면서 홍콩도 가고 그 다음 일본에서도 비디오 찍고 이제 국내에서 찍을 때 우리 색깔을 좀 보여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존나 뭐 개멋있게 막 이렇게 차려입고 이런 거 안 어울려요. 뭐 스웩 뿌리는 그거 안 어울리는데 우리의 그런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거는 어떻게 찾았어? 그거는 어떻게 결정했어? 이 스타일은 이거다.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 스타일에 어울린다. 아 대구 분이라고 들었어. 네, 어떻게 알았어요 형님? 그럼 미리 공부했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야. 그러면은 바친코 받고 네 브루스리 얘가 대구이고 맞아요 경상도 대구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 직원이에요? 직원이 나는 그냥 진짜 한번 놀러 와요. 아 진짜요? 야 둘이 거의 여기 운영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옷 놀러... 같은 거 몰래 빼줄 수 있어요? 내가? 네 내가 근데 내가 한 번씩 일 봐줘요. 그때 나는 거의 여기를 안 보기 때문에 훔쳐가도 몰라요. 아, 그때 진짜? 와요. 아. 내 있을 때 와도 훔쳐가면 난 몰라요. 바친코 누구 찍었어? 바친코는 여기 리지꾼즈 크루에 그 카키라는 친구가 저희 뮤직비디오 되게 자주 찍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었죠. 그때 막 변수가 많았어요. 막 정상수 씨도 아 맞다. 그게 바친코 그 사건이고. 뭐 지금은 근데 별로 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뭐 사과도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이제 전화로 사과를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이제 카톡 뚝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냥 좀 진심이 전달 안 돼서 아직까지는 서로 얘기는 아직 안 나눴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올해는 이제 오사마리 두 번째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맨 월터 그다음에 팔라 이렇게 해서 솔로 앨범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프로그맨 앨범은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이번 달 지금 2월인데 이번 달 매출을 최고 찍었거든요. 아 그래? 네. 이번 달 네, 이번 달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매출이 키가 갑자기 컸어. 원래 키가 안 컸는데 이렇게. 마이크 스웨그 얘 거 봤나? 저 마이크 스웨그 한 편도 못 봤어요. 네가 안 나와서 관심 없나? 아 저 원래 저도 저 엄청 바빠요. 사업하는 앨범 만드느라. 예 여기다 오다 보사마리 보사마리. 이건 제가 한 3년 전부터 썼거든요. 아, 그래? 그때 이거를 제가 지금은 막 커트 코베인 선글라스에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때 혹시 동묘 가봤어? 3년 전에? 네. 3년 전에 동묘 가면 이게 2,000원에 팔았어요. 2,000원? 네. 노 브랜드인데 이건 요새 안개 잘 나와요. 끼면 앞에가 다 보여요. 근데 그 안경은 끼면 앞이 안 보여요. 선글라스가 앞이 안 보여요. 그냥 이게 꽉 막혀 있어. 근데 그거 근데 이런 디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안경 이런 거 제작 되냐 안 되냐 뭐 한 개 갖고 뭔 제작을 하냐 막 그렇게 말하길래 잘 안 보이지만 이제
깔롱을 위해서 조금 쓰고 다니 한 1년 반 정도 쓰고 다니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이 안 보이는데 괜찮은지 어떻게 앞이 하지만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아까 내 모자 얘 모자 두 개 결정 아 됐어 선물로 그냥 아닙니다 응원하고 싶어. 그거는 찍었지? 내가 얼만큼 착한 사람인지. 그럼 이 두 개 원래 36,000원인데 세일해서 2만 원 받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냥 선물로 드리려고요. 당연하지. 스네기 신영님이 서포터 해주셨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지. 머리 빨아보시길래 자꾸. 고맙습니다. 예. 별풍선 200개 쏴주셨습니다. 한국 놀러 저희 샵에는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일이 들어가니까 그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어이구 700만원짜리인데 반갑습니다 형님. 스웩. 아우 누구예요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베이스 해머입니다. 베이스 해머입니다. 오 쉣. 와 이거 봐. 오 댐. 오신다고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오 fuck. 이런 게 촬영 있으면 저희도 더 이런 게 멋지게 보이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서. 한번 보세요. 그치만 그림의 떡 아닙니까? 아니 뭐. 우리가 그림의 떡을 좀 예쁘게 준비해봤어. 제대로 보여주는 거라서 약간 좀 고생이 있긴 했는데. 아예 그래도 진짜 많이 고생했대. 근데 보여줄 거면 좋겠는데 신고 다녀서. 그 지퍼는 많은데 이건 진짜 한국에서 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진짜? 이 사이즈로. 아니 요거는 비하인드가 이제 레디 형이 먼저 샀던 건데 아 맞다 근데 레디 형이 이걸 팔아야 돼서 종원이 형이 저희 플리마켓에 갖고 왔는데 제가 이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제 다른 제품을 팔고 그 돈을 모아서 이걸 샀어요. 얼마인데? 뭐 호림 씨가 그 노래도 하시는데 네 저 노래 하고 있어요. 밴투도 하고 있지. 밴투브라우스 네 저희 밴투브라우스 저는 브랜드 멤버로 하고 있고 형도 사실 거의 멤버세요. 로고 플레이라 이런 걸 따라할 수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핏감까지 이렇게 혹시 구현해낼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시즌 거. 아 이거 너무 예쁘게 봤는데 이거 아 이거 이번 새 제품인데 저희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새로 룩북이랑 영상이랑 공개될 거예요. 아 하나 서포트 하고 싶어서 하나 산가 봐. 아 진짜요? 아 뭐 지금 사실 너무 감사하죠. 예. 어떤 컬러인지? 예. 예. 잘 어울리시네요, 잘 진짜. 어울리죠. 와우. 예. 예. 응원해야지. 어,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예. 어,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잘 어울렸죠. 니 사이즈 어떤가요? 아, 진짜. 네. 괜찮아요? 어. 네. 오늘 잘해, 라이브 잘하고. 자주 와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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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